이제 보니 네가 겉다르고 속다른 게 네 어머니한테 배운 거로구나. 내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뒤에선 딴 말씀을 하시고. 네 출생의 비밀을 숨기고 시집을 보내면서 그 정도의 소리도 안 들으실 줄 아셨다든. 웬일이야? 먼저 전화를 하고. 웬 가방? 이 작업실 많이 안 쓰시죠? 응. 일주일에 서너 번쯤? 결혼하고 남편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이게 남았지. 앉아. 커피죠? 아니요. 이게 있어서 제일 좋은 점 뭔지 알아? 오늘같이 골아픈 날 혼자 여기서 잠수 타는 거. 실장님, 저 여기 좀 있으면 안 돼요? 당분간만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가만. 집 나왔니? 부부싸움 했어? 부부싸움은 아니고요. 집은 나온 거 맞고? 다녀왔습니다. 왔니? 미수는요? 모르겠다. 뭘 하는지 하루 종일 내려오지도 않는구나. 올라갈게요. 미수야! 미수야! 얘가 어딜 간 거야? 어머니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나갈 배짱은 아닌데. 안녕하세요 할머니, 저 현우입니다. 어, 장서방이냐? 그렇지 않아도 내가 따로 전화를 하려고 했다. 왜요 할머니? 아, 자네가 우리 미수한테 더없이 잘하는 건 알지만 더 잘해줘야겠어.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하고 살려면 남편이 잘해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야. 할머니. 아니, 어렵게 찾아간 사돈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미수한테는 어떻게 할지 눈에 선하네. 내가 얼마나 분하든지 당장 쫓아가려다 참았어. 그러니까 장서방이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줘야 하네. 알았지? 저 어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실례를 많이 하셨나 봐요. 아, 글쎄 오죽했으면 내가 쫓아가려고 했겠니. 참 경우가 없으시더라. 죄송합니다 할머니, 주말에 놀러 가겠습니다. 그래 알았다.